명사되시죠? 네. 이영식 안수 집사님, 예, 큰 박수로 모시고. 권사님, 또 김부자 권사님, 또 이용 집사님, 이용 집사님, 참 우리 교회 보배 같은 분들이 이렇게 새로 오신, 오늘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60여 명이 되신다. 한번 손을 좀 더 들어 보시겠어요? 예능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들 한번 예, 한 60여 분 박수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이제 선물 못 받으셨지만 오늘 외부에서 오신 분은 다 선물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예루교회를 다니는 조건의 목사예요. 우리 반주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저도 아마 예수님 안 믿었으면 가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예, 네, 한번 불러볼 테니까, 이 사람이 가수가 된 소질이 있었나.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만 보이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다 같이 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우리 서로 하실까요? 네, 저한테도 앵콜이 나오는군요.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이따가 앵콜 끝날 때 하겠습니다. 9시 정도에는 한 15분 뒤에는 끝나도록 여러분들이 기가하시도록 해드릴 텐데요. 저는 제 돌사진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예쁘죠? 그 연필을 준 거 보니까 사람은 배워야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에서 조금 크다 보니까 철이 나가지고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래서 이제 상 하나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는 놀아야 산다. 그래서 기타를 치고서도 술집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방황하던 저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루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요.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죠. 바로 우린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한번 태어난 사람은요, 마치 초에 촛불이 딱 붙는 순간 자신의 종말을 향해 타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그 죽음의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로 어느 면에 시한부 인생인 거죠. 암에 걸려있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늙어서 죽든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한 번은 맞이하게 돼요. 바로 죽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어차피 죽을 거면 놀다가 죽자. 그런 사람을 고상한 말로 쾌락주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랴.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대학교 2학년 때 소주 3병 반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세상을 향해 달렸겠어요. 아버님이 영화 제작을 하셨는데 제가 아버님 6살 때부터 아버님 술집에 쫓아다녀가지고 그때부터 소주를 먹기 시작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는 소주 3병을 넘게 먹었어요. 아마 그대로 갔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두렵지 않다. 예, 하루살이가 됐으면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거든요. 그날 그날 되는 대로 사는 이 쾌락주의 인생이 있고요. 또 어차피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정말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모를 때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헤밍웨이처럼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하는 노벨 문학상을 타고도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내 인생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목적이 뭔지, 또 이 세상을 끝나면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 이걸 모른 채 오늘 당황하며 살다가 살자가 안 되면은 이걸 뒤집어도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해답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한 분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다.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1930년대 미국에서 경제 공황이 있었어요. 경제가 어려웠던 시간에 어느 극장 주인이 입장료 무료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더니 일자리 없는 분들이 우리 영화나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올 때 극장 주인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입장료 무료라고 그랬는데 왜 돈을 내냐 그랬더니 극장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입장료 안 받는다고 했죠. 이제 퇴장료 안 받냐고 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장료 내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낱낱이 결산하는 시간이 오게 돼요. 조금 있으면 2017년 연말 결산이 오게 되죠. 인생의 최종 결산이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들어있으면서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셨어요. 사실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태아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엄마와 연결된 생명의 탯줄을 끊으면서 아기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80-90년의 생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정말 언젠가 우리의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태아의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서 펼쳐진 것처럼 이 세상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하늘나라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에 혹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전 자신 있거든요.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겠다고 어떻게 노력을 할까요? 뭐 선한 일, 도덕, 구제행위, 이런 수양 종교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수양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일종의 삶의 철학이니까 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컵에다가 구정물을 담으면요 오래 놔두면 가라앉잖아요. 그걸 소위 참선, 좌선, 또 명상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운 구정물이 가라앉은 걸 탁 컵을 건드려 보세요. 그게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더러움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개꼬리 땅속에 묻어도 황소꼬리가 3년을 묻어도 황소꼬리가 안 된다. 개꼬리가 어떻게 땅속에 묻어도 황소꼬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티백, 우리 무슨 둥글레 차를, 무슨 차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그 물이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인생에 사는 모든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고, 먼저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죠. 한편에서 죄 짓고 한편에서 착한 일 한다고 해도 죄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를 성도들한테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A라는 집에 들어가서 천만 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B라는 집이 있어요. 거기다 500만 원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제가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자, 질문. 저는 천만 원어치의 죄인일까요? 500만 원어치의 죄인일까요? 제가 500만 원을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 실적법상 저는 천만 원어치의 죄인이거든요. 바로 선행과 착한 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까? 한 어린 소년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냇물에 뛰어놀았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니 시냇물살이 빨라지잖아요. 그 나무배가 그냥 빠른 속도로 뛰어내려가니까 이 아이가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잃어버렸죠. 며칠 뒤에 아빠하고 읍내의 가게 진열장에 갔다가 자기가 만든 배가 그 가게 진열장에 놓이는 걸 보고 뛰어들어가서 아저씨 이거 내가 만든 겁니다. 돌려주세요. 그렇지만은 그 아저씨도 자기가 어디서 얻었다고 하면서 네가 이걸 가져가면 돈 만 원 가져와라. 그래서 팔지 말라고 해놓고 아빠의 심부름을 며칠 동안 하고 이 배를 자기가 와서 돈 만 원을 주고 다시 자기가 샀어요. 자, 질문. 여러분 어떤 물건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두 가지 비결은 뭔가요? 하나는 내가 만들면 내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종이 비행기 접으면 저 아이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 갑주하면 내 것이 돼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 모든 건 내가 만든 건 아니라도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내 것, 갑주고 사면 내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린아이가 배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배가 소년의 품을 떠난 것처럼 멀리 멀리 가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배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린아이가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린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 어떤 짐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벌금 제도가 있는데 이제 즉결 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판장이 이 집이라는 청년의 아버지인 거예요. 친아버지. 아버지 나예요. 내가 사고를 내가지고 지금 벌금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벌금 500달러에 줘. 여러분 500불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나 돈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내요? 좀 어떻게 좀 좀 감해 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재판장이지만 뭐 개인적으로 봐줄 수 있겠어요? 잠깐 5분간 휴정을 하고 아들을 뒤로 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500달러를 주면서 내가 네 대신 벌금을 내줄 테니 500달러 가지고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벌금이 뭐냐면 우리가 지은 원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안고 태어나는 원죄와 우리가 짓는 자범죄 이 모든 것에 대한 벌금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달릴 때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한편 강도는 끝까지 부인하고 죽었는데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또 한쪽에 있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형벌의 십자가요. 또 한 사람은 녹색 글씨처럼 구원받은 죄인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두 강도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버림받은 죄인. 버림받은 죄인. 결국 우리 목표는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 될 것이냐? 버림받는 죄인이 될 것이냐?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 오늘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어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가? 그럼 우리가 중국에 가려면 어느 나라 비자를 가져야 되죠? 중국 비자. 아니 중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천국 비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비자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내 마음대로 한국 비자 뭐 일본 비자 다른 나라 비자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으면 세상의 불신 삶 속에서 죽음의 불행이 있고 심판의 두려움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영생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 행복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잠깐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잠깐만 보여주세요. 남부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고대처럼 아빠는 교회 가고 함께 천국 가고 싶은데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못 올 때 어린 딸은 천국을 그리면서도 아빠의 그림을 분명하게 그릴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세상 일에 바빠서 천국 못 가는 분은 안 계신지요? 오늘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 받으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자리에 참여했다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냐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렇게 정말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데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한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오신 모든 분들도 나는 어느 때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눈 감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VIP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능계의 영예인 분들과 함께 가을에 음악축제를 하면서 또 천국잔치도 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VIP 분들도 이 자리에 오늘 오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분의 영혼, 정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예고편적인 삶인데 이 삶을 끝내고 나면 본편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고편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고 정말 천국 백성이 돼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주님 만나는 예배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어둠의 권세에 그 영혼이 빼앗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는 아까 앵콜 요청하셨죠? 제가 찬양하는 동안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한번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 아까 쓰신 카드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선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 계셔야 우리 손님인 줄도 아니까 그 선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쓰신 카드를 같이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물하고 이렇게 자 한번 좀 우리 일어나 주시죠. 우리 오신 분들 박수로 한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예, 노란쪽이죠. 노란쪽을 좀 전달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또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 교회에 나오시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카드와 함께 우리 이렇게 선물을 교환해 주시고 선물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어요. 제가 노래를 여러분 축복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때로는 선두분들 우리 VIP를 모시고 온 분들에게만 선물을 좀 드리겠어요. 같이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네.
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이런 교회는요. 믿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아침 8시 다음 주부터 교회에 다니고 오전 10시, 12시 그리고 청년들은 2시 반에 모이고 있어요. 네 번의 예배가 있거든요. 수요일은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은 밤에는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요, 예, 정말 이능교회 집이 멀지 않으시고 이능교회가 가까우신 분들, 교회 혹시 안 다니시는 분들은요, 우리 주일날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8시, 10시, 12시 기억해 주시고요. 어린아이들 교육부서도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어린이에서 청소년 부서, 청년들 부서에도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교육을 해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드리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렇게 귀한 이웃과 친지, 가족들, 우리 영혼의 VIP분들을 함께 귀한 천국잔치, 가을의 음악축제에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도 하나님 정말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제외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서 천국 비자를 가지고 우리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또 VIP를 모시고 온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또 참여한 우리 예능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편안하게 돌아가시고요. 자, 우리 예,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VIP 모시고 분들 선물도 하나씩 우리 밖에서 전달해 주시고요. 네.